오남희 씨 아시죠? 네. 오남희 씨가 결혼을 했는데 네. 과연 두 분이 더 잘 살 수 있을지. 그 남자분 성함이 어떻게 됐죠? 잠시만요. 그분이 두 글자로 기억하는데? 선생님 보셨어요? 봤죠. 방송에서도 요새 근래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박민! 박민! 네. 네네네 전 축구선수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두 분에서 잘 살 수 있을까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나미 씨가 의외로 작고 막 이렇게 밝고 하지만 내면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약간의 소심함도 있긴 있지만 그 겉으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애교도 있으시잖아요. 근데 이분이 성질은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박민 남자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뭐 축구 선수고 키도 크고 막 건장하게 막 이렇게 몸도 있지만 사실상 속은 여리고 되게 섬세하고 좀 책임감도 좀 이렇게 투출하고 막 이런 면에 있어서 두 분이서 그게 서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다. 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. 그리고 서로 그 적극적인 면도 있으세요. 이거는 성격이랑 상관없이 누구한테 이제 마음을 준다라든가 확신이 있다라든가 하면 내 표현을 아끼지 않는 서로의 그 성질 때문에 두 분이서 한 번에 이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시고 박민 같은 경우에 또 축구선수, 저는 축구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축구선수 때 큰 활약이 있었나 이분이? 딱히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있었... 몰라요 그죠?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큰 활약은 많이 보이진 못했던 것 같아요. 큰 빛은 못 봤으나 그래도 이렇게 연명해서 여기까지 오시긴 오셨는데 그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운이라고 하죠? 대운이라는 그 기운 자체가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빛을 못 봤대요. 그러면서 그 기운이 많이 꺾였는데 오나미 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내가 지금 지도자길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서 오나미의 기운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오나미 씨가 또 이런 게 부족하신 것 같아요. 내면은 강하나 겉으로는 이렇게 소심하고 여린 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좀 자기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지해주고 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환경에서는 이분이 좋게 이미지가 나올 수가 없는데 박민이 그런 거를 역할을 해주시면서 서로한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잘 가지 않겠나 싶고요. 또 2세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. 근데 이분들은 2세를 그렇게 빨리 가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. 아직까지 두 분 다 자리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 입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2세 같은 경우는 한 2, 3년 후? 향후? 그쯤 보이시니까 없진 않으실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. 잘 산다? 잘 살 거예요. 네. 뭐 아니다 아니다. 왜요? 이제 결혼했는데 이혼 물어보면 안 돼. 그쵸. 아니 이혼서 없어요. 이혼서 없다? 네.